왜 생길까? 확률을 줄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 재발된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고요.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이 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오해요. 네. 암이 발생한 부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안 좋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대장에 암이 생기면 대장이 뭐 유방의 문제면 유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암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꺼번에요. 예, 병발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뭐 스트레스나 과로나 불면 이런 것들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겪은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암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그럴 때 가장 약한 부위에서 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전신의 면역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면역 문제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하는 건데요. 암 완치는 치료만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딜 가요? 병원이요. 대학병원에 가죠. 예. 대학병원 가서 수술, 예, 항암, 방사 이런 걸 받죠. 예. 근데 대학병원 가서 그 수술, 항암, 방사를 끝나고 3개월마다 검사를 해요. 영상을 찍는 거죠. 네. 예, CT 네네네. 이런 걸 찍는 건데 그걸 찍고 사람들이 한 두세 번 대학병원에서 괜찮아요 이러면 바로 술 먹어요. 안 돼요. 바로 안 담배 돼. 피고 맞아요. 또 바로 밤새고 맞아요. 또 무리하고 수술해놓고는 담배 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mm는 영상으로 안 보여요. 1mm 안에 암이 몇 개 있을까요? 1mm 안에 1mm 무한한데 세포가 100만 개 있습니다. 100만 개 100만 개요? 100만 개요. 굉장히 많아요. 예, 1mm 안에. 근데 그게 지금 영상으로는 안 보이죠. 아.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네. 사실 완치를 5년을 보는 거죠. 5년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생존에 있으면 예, 네. 수술항암 방사 끝났더라도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럼 선생님 5년 후에는 그냥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도 돼요? 그건 안 되고요. 5년 후에는 재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라는 걸 5년을 보통 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그래도 제가 보는 환자 중에는 7년, 8년. 저희 어머님도 7년 만에 재발되고 8년 만에 재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예전 생활로는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죠. 그러겠지.